날짜는 정했어요? 희주 씨가 자기네 별장 가자고 했다면서요. 부부동만으로. 바쁜가 봐요. 통화 못했어요.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죠.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떠먹여줘요. 잘나가는 동창이라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거예요? 아니에요. 그런 거. 이번 기회 놓치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. 이 알량한 아파트도 은행에 넘어가는 거고. 제발 긴장합시다. 네? 이따 전화해 볼게요. 볼게요가 아니라 해요.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. 오늘 알바 가는 날이에요. 새 집이나 들러야 돼서 저녁 시간 못 맞출 것 같은데. 밖에서 먹고 들어와요. 들었어요? 야이 도둑년아, 이번에 또 무엇을 훔쳐가려고 하냐? 어? 2년만 왔다 가면 폐물이 하나씩 없어진단께. 내가 어디다 팔아쳐 먹었냐 이 썩을려나. 무더냐 2년아, 안 닦아주고. 이뻐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. 오래된 마루 냄새가 좋아서 기분 전환하러.